감사합니다.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하세요.
오늘은 완전 좌석까지 만석을 해주셨어요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제가 손님만 가득 차면 정신을 잘 못 차려가지고요. 아까 우리 바에서 어느 분이 소리 가장 먼저 크게 쳐주셨는데 박수 제일 먼저 쳐주신 저 언니께 제가 이따 오늘은 특별히 와인 한 병 네, 포장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항상 마지막 날이라 네, 내일은 와인 프리로 안 되실 것 같아서 오늘 네, 저희 가게만의 비밀입니다. 가장 먼저 박수 쳐주신 분께 항상 제가 뭐라도 드리니까 여러분 다음 기회에 또 찾아주십시오. 첫 곡으로 전해드린 곡은 신청하신 곡인데 우리들의 블루스에 삽입된 곡 김현지 씨의 위스키 온더라 전해드렸고요. 오늘 신청곡 많이 주셨어요. 아이유 씨의 나의 옛날 이야기, 10cm의 퍼펙트, 또 낭만을 위하여 이렇게 써주셨어요. 최백호 씨의 낭만에 대하여 같은데 살짝 그 이제 노래 제목이 생각 안 날 나이가 되신 분이 신청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. 김대리 쌀맛 멋져 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. 신청곡도 추억의 책장을 넘기고 맞나요? 이 노래 제목도 추억의 책장을 네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네 그리고 조용필 씨의 바람의 노래 주셨는데 여러분 오늘은 제가 노래도 전해드리지만 감사합니다. 아, 또 주셨어요. 이선희 씨의 알고 싶어요 주셨는데 오늘은 저만 노래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노래자랑도 잠시 후에 지금